필승! 그럼 고속정 꽃밭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가요. 화요일날 네, 야간 개장도 있어요. 20시까지 입장 마감 시간 20시까지 도착하라.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입장 마감이 20시. 그래서 22시 끝난다고 본대요. 22시 끝난다. 입장료를 1인 성인 6,000원 내면은 두 명 하니까 상품권을 이렇게 6,000원 줬어요. 몰라. 철원 고속정 버베나, 코스모스, 천일형, 꽃겹사리, 해바라기 뭐 엄청 철원 고속정 꽃밭이 되겠습니다. 오대 쌀, 철원 오대 쌀 유명하죠. 철원 오대 쌀.
꽃 비싸요. 꽃 되게 색깔이 변해요. 점들이 골라주는데 이게 꽃이 이게 색깔이 변해요. 꽃 비싸요. 이렇게 물 들어오면서 길게 조명이 예뻐졌어요. 조명이 얘는 짱. 저는 차가 이거 짱 거야 차가. 불빛이 아주 이 조명이 들어오니까 아주 예뻐지고 있습니다. 예. 분위기가 꽃만 보다가 조명이 들어오니까 조명의 눈빛이 막 보이는 거예요. 조명이. 그래서 제 생각에 노을 지는 물에 집에 와서 쭉 둘러보시고. 조명이 들어왔어도 한번 더 보시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좀 늦은 저녁 식사 하시는 게 더 괜찮겠다 싶습니다. 이건 여행의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고속도로 꽃과 스니키에서 올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봐요. 이게 불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꽃만 보다가 이제 조명의 아름다움으로 자연과 조명의 아름다움 제가 내려왔습니다. 가시죠. 보시네요. 또 다른 해독이나 느낌이 좋았어요. 우리 길을 발견하고 좀 터미널이 좋아요. 탄압 통과. 주위로 속발이 이렇게 탄압 속발 힐링되는 순간입니다. 찍으면서도 힐링이 되고.